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그렇죠. 대표적인 인코 부부 커플이죠. 박진영, 김지혜. 트와이스의 지호, 미라. 래퍼, 한혜. 저희가 13년. 13년을. 두 분은 어때요? 부부싸움하거나 서로 안 맞거나 이랬을 때 개그로 승화시켜서 이렇게 화해하는 편이에요? 이제 처음에는 작은 거 갖다 싸워서 그게 큰 싸움이 되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13년이 되니까 그런 건 다 이제 다 이해하면서 싸우고. 아니, 그러니까 이해하면서 싸우고. 이해하면서 싸우고. 무섭다. 이해 못해서 싸우고. 이해하면서 싸울 거야. 이해할 거야, 나는. 이제는 차 운전하고 가다가 또 싸움이 많이 나잖아요. 그러면 이제 분위기를 또 바꿔야 되니까 음악을 틀어요. 그래서 음악이나 듣고 가자. 근데 갑자기 음악에 그 어반자카파 노래 중에 널 사랑하지 않아. 우연히 그 노래 아니 근데 저 일부러 틀은 거야? 아니 그냥 틀었는데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. 근데 나도 모르게 박준영 씨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웃기잖아요. 그거를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이제 SNS 같은데 올렸거든요. 이 상황이 맞아, 맞아. 너무 웃기니까. 예. 근데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. 공감하니까. 네, 그 립싱크로 해주니까. 아, 립싱크로 올린 거야, 그러니까. SNS에? 좀 보여주세요, 그러면.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. 아, 궁금하다. 준비는 했는데. 네. 아니,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잠깐. 어, 마이크를 슬쩍 듯이. 상상을 하자, 우린 싸운 거예요, 지금. 부부싸움이야. 널 사랑하지 않아. 어우, 진짜 같아. 화제가 되겠다.